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그 기술적 개념에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뒤에 가면은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물리적 개념은 거기서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나중에 우리 교재에 가게 되면 57페이지에 있어요. 57페이지 가 보시면 자연이라고 있고 그 밑에 가면 공간이 있고요. 그죠? 59페이지 가면 위치 있고 61페이지 가면 환경이라고 있죠. 예, 물리적 개념은 거기서 예, 우리가 추가로 정리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경제적 개념에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뭐 상품, 소비재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건 이제 뒤로 가면서 경제적인 논리를 쭉 접하시면서 한번 이제 추후로 정리하시게 되면 세부적인 용어에 대한 거는 정리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앞에서 뭐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별하는 것만 일단 알려드린 거예요. 그 31페이지에 있는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원래 이제 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착물이라는 건요, 이거 픽처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비라는 의미예요, 설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얘네 의의는 뭐냐면 이 설비라는 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착물이라는 거는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얘가 이동을 해가지고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뭐가 됨으로써 예, 연결이 됨으로써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 건축 재료 상가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 가게 있죠. 거기 가면은 욕조가 진열이 돼 있어요. 그죠? 이때는 얘가 분리된 동산이에요. 근데 얘가 이동해가지고 여러분 그 집에 욕실 있죠? 예, 여기에 딱 부착이 되면 정착물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주택 매매하잖아요. 욕조만 따로 매매하는 사람은 없죠. 예, 부착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성격적으로 보면 이게 부착이 돼 있어서 거래할 때 같이 포함이 돼서 거래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분리된 애들로 취급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얘를 동산하고 정착물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죠. 얘네가 중개라든가 평가라든가 또는 과세 등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있죠. 예,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산하고 정착물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었죠. 여기 있는 욕실에 부착되는 욕조는 거래 대상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아, 포함이 될거 아니에요. 포함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에어컨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중개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동산과 정착물을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미법상에서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본 시험에서는 한두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영미법에 관한 사고가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시험에 자주 인용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걔네가 보는 기준하고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는 좀 틀려요. 걔네 기준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사업을 실패했으니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채권 추심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집이고 차고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부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최소한의 주거 공간과 자동차 있죠. 예, 이거는 안 건드려요. 물론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왜 그러냐면 미망인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미망인이 지역사회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지역사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애들이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뭐 자주 인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추가로 설명은 안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동산과 정착물을 구분하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부착되어 있는 애를 갖다가 뭐할 때요? 제거할 때. 그죠?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면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욕실에 설치되어 있는 욕조 있죠. 걔는 그냥 아무런 손상 없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뜯어내야 되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 그런 애들은 뭐로 보는 거예요?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런 벽치개 같은 경우는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쟤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신에 물리적인 손상은 없는데요.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효용에 지장을 줄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욕실 같은 데 가면 수도꼭지 있잖아요. 걔들은 돌리면 빠져요. 근데 걔가 없으면은 식수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면은 수도꼭지 뛰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그대로 거기에 들어서 같이 거래가 된다라고 보는 경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거할 때 뭐가 주어지면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면은 뭐라고 본다? 네,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손상은 없어도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손상을 주게 되면 그것도 역시 뭐라고 본다? 그것도 정착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물건의 성격이에요. 얘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특정한 용도나 위치에 맞게끔 설치가 되었으면 걔도 뭐라고 본다? 걔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물건의 성격에 맞춰서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는 뭐도 배우시냐면 주물과 종물의 관계 있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다니시는 집 열쇠 있죠. 그렇죠? 그거는 어디에 맞게끔 고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 자물쇠에 맞게끔 고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물인 자물쇠가 정착물이면 종물인 열쇠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쇠는 여러분 집 자물쇠에만 맞게끔만 고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용도나 위치에 맞게끔 이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지니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더라도 걔도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정착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집을 다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업이 의심스러운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설치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 에어컨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보겠어요? 이 생활의 편이라는 게 여러분 집에 에어컨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시원하게 날라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건 뭐라고 봐요? 이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이건 뛰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임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애들 있죠. 원룸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데 보면 에어컨 다 설치돼 있죠. 걔네들 원룸 매매할 때는 같이 포함해서 거래하잖아요. 그래 임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걔만 분리해서 거래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럼 걔네들은 뭐라고 본다? 걔는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누가 설치했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하면은 뭐라고 본다? 정착물로 보고요. 임차인이 설치하면 예, 이건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월세 살 때 내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커튼 블라인드 같은 거 칠 수 있죠.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1층에 가면 뭐 약국이 있어요. 약국에 가면은 진열대 약이 쭉 진열돼 있죠. 약국 이전하면은 그 진열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래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거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설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요 용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외울 필요가 없죠. 예. 그게 가장 학개론에서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그거예요. 필요한 거는 저희가 외울 수 있는 걸 알려드려요. 가요 순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잡기 위해서는 알려드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용어를 내가 이해하면은 공부하는 분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포인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요령만 좀 붙으시면.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32페이지에 광해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그 법률적인 측면의 부동산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협의의 부동산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가 토지 및 뭐를 나타냈어요? 예, 정착물. 자, 이 정착물 중에서는 우리가 독립된 것과 일부로 취급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독립된 걸로 취급하는 애들 뭐 있었어요? 건물 말고. 뭐? 건물 말고 뭐? 예? 이거 얘기해 준 지 30분 됐어요. 그죠? 건물 말고 뭐? 아주 표정이 그렇게 담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에? 이게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그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학교에서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해요.
딱 먼저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양동이가 있고 양동이에 몽둥이가 잠겨 있어요. 소개한대로 물벌기 친다고 그러죠. 자, 그 수업 시간 내내 긴장감을 조성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뒤를 물어볼 때 돌아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며칠이지? 그죠? 오늘 며칠이라는 거예요? 7일 그러면 7번, 그러면 7번 때가 쓰러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그 양반 수업일 때는 그 날짜에 해당되는 번호 애들이 긴장한 거죠.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편하게. 예, 그들이 갑자기 그날 들어와서는 오늘은 날짜 무시하고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쓰러지고 그러면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앞에서 뭘 물어봐요. 대답을 못할 때 퍽, 윽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앞에서부터. 점점 나에게 다가와요. 그때 놀라운 집중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수업에서 배운 거는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학창시절에 가장 수업시간에 엄격하거나 그런 어떤 이제 물리적인 어떤 병 이런 걸 아했던 분들의 수업은 기억이 나요. 근데 유학에 이렇게 했던 분들은 선생님 참 좋은 분이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중개사 이 시험이 어떤 저희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창처럼 나와 이것도 안 되고 옥상으로 가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양식에 맡기는 거죠. 그죠? 뭐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 말고? 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죠. 명인 방법에서 구비된 갖춘 수목이 있죠. 명인 방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구별이 된 애들이잖아요. 민법에서 배우셨죠. 왜 나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띠를 둘러놓거나 내 이름표 붙여놓거나 그러면 그게 별도의 소유라는 것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런 것도 있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토지 있으면 이게 갑의 소유 땅이고 을의 소유 땅인데 갑은 부지런한 사람이어서 자기 땅을 열심히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은 수년째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 입장에서는 이 땅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요중에 일부에다가 자기가 개간해서 작물을 심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물이 이렇게 이제 딱 수확을 할 때쯤이 됐을 때 이 토지 소유자가 몇 년 만에 등장한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뭔 짓을 한 거냐고. 어? 이건 내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민법에 의하면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은 이 사람 거지만 여기서 생긴 수확물은 이 사람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하고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네요.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라고요.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할 때 표정이 그렇게 신선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했었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거기 3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박스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칸에 농작물이라고 있죠. 그죠? 전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경작 재배하면 독립한 정착물로 다루어진다라고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또 뭐를 물어보면요. 여자분들은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을 때리더라고요. 그죠?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예,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웃기거나 뭐 놀랄 일 있으면 옆 사람 막 대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그게 비일비재할걸요. 네가 대답해 뭐 이런 건 있잖아요. 그죠? 그건 공동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광해부동산이라고 32페이지 있죠. 예. 그러니까 얘는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있죠. 여기에다가 무슨 부동산? 예, 준 또는 의제 부동산 있죠. 예, 이게 합한 개념인데 이게 여기 표현이 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얘가 요 뒤에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특수한 동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얘는 특수한 뭐라고? 동산인 거예요. 얘는 부동산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동산이라고요. 동산인데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죠. 건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죠. 근데 걔들만 국한시키면 너무 범위가 좁잖아요. 그래서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얘네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담보물로서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감정 평가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예, 네,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들을 무슨 방법으로 평가하느냐는 것 있죠. 그걸 이제 감정 평가에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 거기 광해 부동산에 보게 되면요. 맨 상단에 그렇게 돼 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에 붙여준 거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재단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린 게 뭐가 있냐면 자동차가 있고요. 건설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20톤 이상의 선박이 있어요. 그죠? 자, 요 중에 네 가지 중에 이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애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애가 네 중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 그렇죠? 얘만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제목대로 거래사례비교법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례가. 그죠? 여기 있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있죠. 얘들은 중고시장도 발달이 안 돼 있어요. 항공기 중고로 나와도 몇백억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일반인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 건설기계를 이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이게 답이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은 간단하게 이해해 놓으면 그 다음에 외우지 않아도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학생분들이 물건별 평가하는 방법을 제일 쉽게 생각해요. 간평에서는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작년에 그 간평에서 6개 나왔거든요. 6개 중에서 계산 문제가 2개 나왔어요. 그럼 이론이 4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대부분 이거 다 맞춘 거예요. 이론은. 왜? 이론 쉽게 줬으니까. 이게 간평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간평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평에서도 내가 필요한 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고요. 옆에 그 33페이지. 그래서 여기도 요거는 뭔 알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광해 부동산에서 요 준부동산이 있죠. 예. 그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 그 33페이지 가면 하단에 박스 있죠. 거기 하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죠. 걔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경기 있죠.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그러고요. 거기 보면은 복합 부동산이라고 있죠. 그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은 복합 부동산이라고 있죠. 이게 일본식 표현으로 건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토지 따로 등기하고 뭐 따로 등기해요? 예, 건물 따로 등기해요. 그러니까 별개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네 거래할 때는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거래하지 않죠.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런 상태의 부동산을 뭐라 그런다?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토지를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평가기법과 건물평가기법이 틀려요. 그래서 토지는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서 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교법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무슨 법으로 평가하냐면 원가법이라는 걸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런데 얘네를 일괄해서 평가하잖아요. 하나의 묶음으로. 네, 그럴 때는 무슨 법을 쓴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할 때 토지 따로 거래하거나 건물 따로 거래한 사례는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대부분 같이 거래되죠. 그래서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이거 쓰는 거예요. 무슨 법? 그렇죠. 얘 따로 얘 따로의 사례는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같이 거래된 사례는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일괄해서 거래할 때는 무슨 법을 써서 거래사례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이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건물은 용어 알고 계시죠?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 있죠. 주상복합 아시죠?
예, 걔네들은 복합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얘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초창기에 선생들이 문제 물어볼 때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복 들어간 애들만 기억이 나지 이 뒤에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한두 번 틀려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 구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어상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자꾸 본인들이 반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쉽게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분류라고 해놨죠. 예, 부동산 분류를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지의 분류예요. 근데 이제 이게 법령에 의해서도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국계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안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법상에서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것들 배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공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여기 도시지역도 이 안에 들어가면 주상공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서 얘하고 얘하고의 위치를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지난번 그렇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요 관련된 내용은 공법에서 기초적인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시험에 원래 이제 도시개발법의 용어도 나와요. 제목이 도시개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원에 보면 부동산 개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용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1, 2차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은 2차에서 배운 기초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안 배웠으니까. 근데 동차를 공부한 사람들은 간단한 용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데서 용어 얘기하면 간단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틀리면 공법 선생한테 잃을 거예요. 어? 수업 안 들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외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또 공시법에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 28개의 지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학개론 시간에는 이걸 세부적으로 정리하진 않아요. 어디서 배우니까? 공시법에서 배우니까. 근데 가끔 여기에 용어가 나올 때 근래 많이 잘 썼던 게 이거라고요. 국어하고 뭐? 유지. 국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 그죠? 유지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연못이나 저수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목만 탁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론에서는 왜 얘들을 선호하냐면 제목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목의 부호에 대한 거를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거기 35페이지서부터 박스 돼 있잖아요. 페이지 넘겨서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 다 박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7페이지만 가보시더라도요. 13번이 창고용지, 14번이 도로, 15번이 철도용지, 16번이 제방, 하천 이렇게 돼 있을 때, 양어장 이렇게 했을 때그 제목만 갖고 어떤 용도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가 되잖아요. 근데 국어하고 유지는 틀리잖아요. 18번하고 19번. 그러니까 걔네 정도만 용어, 지목의 부호로서 인식하시란 얘기예요. 그런 정도. 학개론 시간에는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유관 시험에는 여기 그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번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외적인 거는 나중에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39페이지 가면은 맨 상단에 잡종지라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다음 강목의 토지를 우리가 잡종지라고 그러는데 다만 이렇게 돼 있죠. 다만이라는 건 예외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이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학개론 쪽에서는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공시법에서는 물어볼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만약에 지목에 관한 부분을 물어볼 때 그런 표현까지도 인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로 만들어서 다 접하게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고로 보시면 전국에 이 부동산 학개론을 출제할 수 있는 이 교수들이 수십 명이 돼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를 우리가 시험이 임박했을 때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하면서 강의 중에 설명을 하거나 보충 자료를 주면서 미리미리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리면 그 주에 다 소화를 해야 돼요. 다음 주가 되면 자료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럼 나중에 쌓인다고요. 그런데 이 과목만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자료를 주잖아요. 그죠? 우리 자료는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에? 아니 우표 수집도 아니고 맨날 받아갖고 그죠? 에?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잘 해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제 39페이지 가면 거기 박스 밑에 토지 활동상의 분류라고 있죠. 예, 거기다가 별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토지의 분류는 거기서부터 예, 거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지가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대지는요. 이게 지목상의 부호에 의해서 이게 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로. 이게 건축법상의 대지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건축법상의 대지는 한 필지 내에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 대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목상의 부호가 뭐예요? 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상가가 이미 들어서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 그런다. 지목상의 부호로는 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시를 보게 되면요. 택지가 뭐보다? 대지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택지가. 그럼 왜 택지가 넓은 의미냐면요. 택지는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공장까지. 그런데 이 택지 했을 때 이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데 공장의 지목상의 부호는 장이에요. 대가 아니라 뭐다? 장인 거예요. 장.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배웠겠지만 지목의 부호는 원래 앞글자를 따도록 되어 있는데 얘가 뒷글자를 딴다는 얘기는 얘 말고 먼저 공으로 쓴 애가 있다는 얘기죠. 공원용지 이렇게 쓴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뒷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쓰임새가 어떻게 돼요?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나올 때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용도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는 용어상에서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택 니은의 택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주거나 상업 공업 용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 그런다. 택지. 근데 얘를 획지 이렇게 제목을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가 제일 포괄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공법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획지란 용어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 무슨 용지예요? 건축할 수 있는 용지죠. 네. 근데 얘들 말고 건축이 제한이 되는 도로라든가 철도 용지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얘들도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건축의 용도로 쓸 때 그 바탕이 되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건축물이 들어서든 들어서지 않든지 간에 건축의 용도로 쓰이는 토지를 다 뭐라 그런다? 부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포괄적인 용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법에서도 용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야 이제 생경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또 간단하게도 구별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후보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이행지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부지가 그냥 포괄적인 것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공법도 배우고 그러셨을 테니까 공법 쪽에서도 이 용어를 혹시 들었나 싶어갖고 한 번 더 추가를 해보는 거죠. 반응이 없으면 선생이 또 한 발 물러서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3월달 들어갈 때 한 번 더 던져보는 거죠. 그때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그다음부터는 내용이 설명이 간결해지잖아요. 확실히 용어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해가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테스트 해보는 거죠. 틀림없이 우리 테스트 해요. 어? 테스트. 우리 그래서 자료 주잖아요. 어, 그래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쪽지 시험 본다고. 그죠? 근데 사전에 고지는 안 해요. 무슨 요일날 본다고 몇 번째 주 본다고 고지는 안 해요. 그리고 1교시 본다, 2교시 본다, 3교시 본다 이거는 극비예요. 극비.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첫 시간에 보죠. 그러면 일찍 도착을 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버팅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험이 다 끝나갈 무렵에 시험지를 들고 숨을 막 몰아쉬면서 들어오는 거야. 방금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시험 결과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시간에 보죠. 갑자기 30분 전서부터 집에 급한 일이 막 생기는 거야. 집에 급한 일, 애 때문에. 그래서 시험지만 주세요 그러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보는 거야. 다 모였다 싶으면 사인이 딱 들어가면 밖에서 시험지가 탁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 숨겨놓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여기다가 다 모이면 쫙 나눠주고 제가 저기 출입구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갈 때 답지만 제출하고 가시면 돼요. 답지만. 그럼 제가 채점을 다. 나중에 그거 다 해요. 아, 문항별로 정답률 있죠. 오답률 이런 거 다 체킹해요. 뭐를 이해하고 있고 뭐가 안 돼 있는지. 그래서 원래 공식적으로는 매년 6월달이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든 그 학원에 똑같은 문제 갖고 테스트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현재 지역별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격해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어, 웬만하면 그냥 떠날 때 게 제일 좋죠. 자, 후보지라는 건요.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 그런다? 후보지라. 근데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중이라는 게 ING라고 그랬었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환 중인 거예요. 전환이 완료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 변경이 끝났다고 그러면 그건 후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그랬었죠. 충남 연기군에 있는 농지가 세종시라고 계획이 발표가 돼서 이제 장차 뭐로 바뀌는 거예요. 택지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토지지 택지로 완전히 전환이 끝난 토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선생들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선생들이 이제 그거를 알아두라고.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NG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행지라는 거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 중인 토지를 뭐라 그런다? 그걸 이행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용도 지역을 보면요. 택지가 있고 농지 지역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임지. 이 안에 가게 되면 주거, 상업, 예, 공업 지역이 있고요. 농지 안에 들어가면 전 있죠. 답이 있죠. 그러니까 밭, 논 이거 있죠. 밭전자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답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예, 과수원. 그다음에 임지 가면은 용재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신탄님이 있어요. 신탄님을 근래 열렬임이라고 써요. 이게 다 일본식 용어예요. 일본 애들 한문 있죠? 예,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쓴 거예요. 근데 신탄님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어 순화 과정에서 지금은 열렬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숯 아시죠? 예, 그러니까 뗄까, 숯을 만들 수 있는 뗄감용 나무를 조성한 것을 신탄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구를 생산할 때는 가구는 이 숯 같은 걸 생산하는 것보다는 재질이라는 게 훨씬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무 있죠? 예, 걔가 조성된 걸 뭐라 그런다? 그걸 용재림이라고 그래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들어서 있고요. 과수원으로 조성되고 있거나 논밭으로 쓰고 있을 때는 바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해요. 여기 택지는 이런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지 조성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건축 행위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비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택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 간의 용도가 어떻게 돼요?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 토지를.
그러면 농지로 있을 때하고 택지로 있을 때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오, 틀리죠. 그래서 이제 평가사들이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평가할 때 사용하고요. 농지 지역 안에 가게 되면 밭도 있고 논도 있죠. 근데 밭이 논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지역 안에서 변화되는 걸 뭐라 그런다? 예, 그걸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공장 가동률이 저하된 공업용지 있죠. 네, 걔가 주거용지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행지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죠? 농지 지역 내에 뭐가? 전이 답으로 예, 용도 변경 중인 토지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답이 이행지였겠죠. 근데 이렇게 직접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안시험에는 이미 그렇게 인용을 해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표현까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후보지 이행지만 구별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들이 혹시 모의고사를 주면 밭이나 여기 있는 이제 그 논이 이렇게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지역 간의 전환이 되면 후보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선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줄 때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밑에 가면 필지하고 뭐 있어요? 획지 있죠. 여기 나오는 요 필지라는 것은요. 요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뭐예요? 그게 필지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토지 등기 단위로 쓰는 거예요. 예, 이 표현은 우리나라는 한 필지별로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에 이렇게 지역을 보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개인 소유에 이렇게 땅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소유관계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필지라는 이제 명목하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하죠. 획지라는 거는 한 필지를 넘어서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공법에서 보시게 되면 뭐 계획구역 이런 거 배우시죠. 그러니까 필지를 넘어서 갖고 여기 이쪽 지역을 계획구역으로 묶어주고요. 이쪽을 또 다른 이렇게 구역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안에 여러 개의 필지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타리에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반경 여기를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주변 요 필지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애가 뭐다? 그게 획지예요. 획지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겠죠. 필지를 넘어서는 단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냐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필이라는 게 세필이라는 거예요. 가느다란 부대 있죠. 가느다란 부대에서 이렇게 소유권의 경계를 구분했다면 여기 획지라는 건 굵은 부대 있죠. 굵은 부대에 의해서 이렇게 큰 단위로 구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획지가 조금 더 넓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기 공포 아마 기본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게 구별이 돼, 그림으로도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죠? 필지 획지 이렇게 구별하는 거.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 여섯 개 과목이 실상은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이 과목은 법의 논리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수업을 들으면 얘는 반복 효과가 없어요. 얘 빼놓고 나머지는 다 법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계속 돌아가는데 얘만 아닌 거예요. 그죠? 어제까지 법률 용어 배웠는데 갑자기 선생이 오늘 들어와서 그래프 그리고 막 계산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 수업이 뭐예요? 응? 내일. 세법에. 그럼 내일은 또 세법의 바다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용하고 막 이렇게 일주일 돌고 다시 또 이 화요일 날이 되면 다시 또 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다음 주 되면 우리 뭐 하겠어요? 경제 한다고요. 그죠? 수요와 공급 막 이런 거 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법 용어에서는 수요와 공급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생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뭐 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복습만이 여러분이 살 길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낮이하고 뭐가 있어요?
자, 건부지라는 거는요, 지상에 뭐가 들어서 있고요. 건물이. 낮에는 지상에 건물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 4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가면요. 낮이란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건 밑줄 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왜 밑줄 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난번에 이 표준지 아시죠? 어? 표준지. 표준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준지에 대한 우리가 뭐를 산정해요? 예, 이거를 산정하고 이거를 기초로 개별 공시지가라는 걸 산정하는 거예요. 개별 토지의 가치를. 그래서 전국에 한 50만 필지의 토지를 표준지를 지정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요 표준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있죠. 얘가 나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자, 도시 지역을 가보게 되면 대부분 지상에 건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토지만 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건물이 있더라도 없는 거로 보고 무슨 상태로? 나지 상태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요 토지에 만약에 지상권이나 이런 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가치도 반영해서 평가한다, 반영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지 조건이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는 무슨 상태로 평가해야 되고 나지 상태.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죠. 나지가 있고 건부지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시장성이 좋아요? 나지가 시장성이 좋죠. 나지가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응? 우리가 용어를 배웠으니까 그죠? 아까 1교시 때 했어요. 1교시 때 처음에 부동산학의 정의하면서 그때 얘기했어요. 그죠? 응? 우리 지난번 이렇게 했잖아요. 강남에 가면은 테란노라고 있어요. 이게 강남대로죠. 토지 가치 쌓여, 이 주변 가치 쌓여 비싸요. 비싸요. 그러면 이 주변은 대부분 고층의 오피스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지역의 최유 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상에 가게 되면 균형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평가 원리에서 이제 균형의 원칙에 관한 간단한 논리 설명했는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토지하고 뭐하고?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밸런스가 맞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이거예요. 이 가치에 적합한 용도랑 결합이 되어 있느냐. 그죠? 여기가 비싼 땅이니까 이렇게 고층의 오피스로 쓰는 게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B지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가 있고요. A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A지는 낮이고 B지는 건부지잖아요. 근데 A지는 개발업자가 이 토지를 매입하면은 바로 이렇게 최유효 이용이 되죠. 바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50억 시세가 돼 있고 얘도 50억 시세가 있을 때 A지는 50억의 시세가 유지되더라도 B지는 50억의 시세가 유지가 안 되죠. 매수하는 빼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를? 철거비를. 그래서 이 건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낮게 평가되겠죠. 그걸 우리가 건부 감가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지가 건부지에서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나지는 뭐를 기대할 수 있다? 최유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41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나지와 건부지의 비교라고 해놨죠. 그래서 시장성 유무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지가 건부지에서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최유 이용을 기대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건부 증가가 있고 건부 감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B에 보면 건부 감가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린 거죠.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나지 건부지를 묶어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틀린 답이 건부 감가예요. 건부 감가인데 건부 진가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 용어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건부 진가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뭐 택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 행위가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이 주변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죠? 그럼 건부지죠. 근데 여기는 건물이 안 들어서 있는 나지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얘가 시상성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면서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토지에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 건물들이 있죠.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지금은 이 법에 의해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얘네가 불법 건축물은 아니죠. 얘네를 우리가 비적법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합법적인 이용이었는데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불법적인 건축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지에 비해서는 얘네가 훨씬 더 뭐가 시장성을 높게 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기존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상태의 나지보다는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라인에서는 건물은 얘네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이쪽으로 열리면서 얘네가 철거가 되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같은 규모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그것만 거래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것만. 그래서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건부 감가가 있고 건부 뭐가 있다? 증가가 있다.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법지하고 뭐라고 해놨어요? 네, 빈지 이렇게 있어요. 아, 법지는 법으로 뭐는 인정이 돼요. 예,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경제적 실익은 기대할 수 없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그걸 법지라고 그러고요. 빈지는 법으로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경제적인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빈지. 빈지를 요즘은 바닷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게 썰물인 상태고요. 요게 만약에 밀물인 상태가 있을 때 썰물일 때는 요게 물이 쭉 빠지겠죠. 예, 그때 요게 드러나는 토지 있죠. 아, 얘는 우리가 간석지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개펄이라고 그러죠. 개펄에서도 물론 어패류 채취해서 내다 팔면은 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돈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약간의 어떤 문제도 있냐면 그 수년 전에 충남 태안 쪽에서 유조선이 한번 이렇게 충돌해 갖고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근 어장이 많은 피해를 받고 어선들도 출어를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 방제 작업하고는 하고 오랜 시간이 묶여 있던 거죠. 그래서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선을 가지고 출항을 해서 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선은 출항 기록과 입항 기록이 있어요. 들어올 때 수산물을 얼마를 채취해서 들어왔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걸 계산해서 보상을 해줬는데 그 동네에서 보면 주민 중에서 갯벌에서 어패를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인정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밀물에서부터 지적법상에 우리가 소유권의 경계를 측정하는 지점이 있죠. 그 사이에 있는 토지 있죠. 얘를 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닷가 토지. 그죠? 그래서 해변에 보게 되면 나중에 여름에 해수욕장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죠.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 있는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다 국유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소유권은 인정이 안 돼도 해수욕장 설치 운영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지라고 그랬을 때 토지를 매입할 때 보면 이렇게 경사진 이 토지도 매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경사진 요 위쪽에다가 내가 이렇게 건축행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경사진 면이 있으면은 붕괴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사진 면이 있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석축이나 옹벽을 대도록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지적법에 의해서 소유권의 경계를 측량을 할 때는 여기 경사진 면까지도 권리가 인정이 돼요. 소유권이 여기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경사진 면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은 취하기가 어렵잖아요. 얘들을 우리가 법지 또는 법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한 거예요. 작년 시험에. 작년에 안 나왔던 애들, 자주 안 나왔던 애들이 있죠.
작년에 다 묶어서 나온 거예요. 부지 나오고 빈지 나오고 포락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답은 5번 지문에 소지 준 거예요. 예. 네. 간단한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시면 출제자들이 간단한 문제 있죠? 답을 5번에 놓는 경우가 있어요. 1번부터 읽고 내려오면서 뭐를 뺏는 거예요? 시간을 뺏는 거예요. 학계로는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죠? 40문제 몇 분에 풀어야 되냐면 40분에 풀어야 돼요. 40분에. 이게 그 100분 시험인데 민법 풀때한 50분 써야 돼요. 그죠? 그럼 개론에 40분 쓰고 나머지 10분은 마킹할 때쓸거 아니에요. 마킹, 80개 마킹하는 것도 한 7분에서 8분 걸려요. 저게 시간 재본 거예요, 그게. 그죠? 느린 사람은 그것도 한 10분 써야 안 써요? 10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 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1차는 시간 싸움이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 얘기 들어보면 2차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 안 나와요. 1차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민법하고 학계론에서만. 그죠? 왜냐하면 2차 1교시 가면요.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이렇게 봐요. 그죠? 공법이야 문제 풀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개사법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요. 그죠? 공시세법을 40분 푸는데 50분 줘요. 근데 걔네도 그 시간이면 충분히 풀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틀렸다 이런 건안 나와요. 2차에서는. 어디선 나와요? 1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체험하시게 되냐면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교시 1차 이제 모의고사 보면 전 과목을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1교시는 80문제 가지고 민법하고 학개론 풀죠. 그러면 비교해 보시면은 한 20분 경과하면 학개론은 한 20번 정도 풀어요. 근데 민법은 한 11번, 12번 풀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개론에서 시간을 움켜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40분 안에 풀게끔 연습이 잘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맹지하고 뭐가 있어요? 대지 이런 애들이 있죠. 여기서의 대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요게 자루 대자라고 그랬죠. 그쵸? 자루형 모양의 토지라는 거죠. 도로가 있고, A지, B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제가 연예인 토지도 얘기했었죠. 네, 이게 맹지죠. 도로하고 접속된 면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맹지라고 할수 있고요. 요렇게 도로하고 접속된 통로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죠. 얘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이걸 대지라고 그래요. 자리형 모양의 토지라는 거예요. 통로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여기 건축하려고 그러면 한 2m 정도가 이게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요, 토지가.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한 4m 이상이 이게 접해 있어야 돼요, 도로에. 예, 그래야지만 이게 건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길이 열려 있다고 뭐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맹지가 아니고 대지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실무상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맹지 상태인 토지 있죠. 예, 이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현재 맹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낼수 있게끔 도로를 낼수 있게끔 이게 여기서 허가를 받아오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정리가 되면 이 땅을 내가 매입하고 너한테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그죠? 토지 거래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근데 이거를 A라는 중개업자에게만 내놓는 물건 주는 게 아니라 B, C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가게 되면 중개업자들도 어렵게 저게 성사했으면은 뭐를 받아야 돼요? 수수료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예 또 여러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데 수수료 좀더 받기 위해서 아는 지인을 동원하는 거죠. 잠깐 어디에 왔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 쫙 한번 얼굴만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척하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경우는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다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요? 아니 뭐 미모가 부족하겠어요? 지성이 부족하겠어요? 그죠? 지금 딱 하나 빠져 있는 건 자격증만 없는 거지. 그죠? 자격증만 있으면 완벽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거기 제목이 휴한제하고 유유제라고 해놨죠? 그거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그죠? 휴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요 휴자 있죠?
이거 이게 쉴 휴자라고요. 그러니까 쉴 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떳떳하게 쉬게 해주는 거고 쉴 휴자가 뒤로 빠지면은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휴의 위치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참 희한하죠. 지난번에 했을 때 들었던 거는 벌써 작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다시 들으면은 아 저게 그거였었어. 이게 근데 3월 달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낫고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들을 때가 훨씬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공지 있죠. 우리가 이제 공지는 이렇게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을 때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을 주면 이 중에 60평방미터만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건물을 짓고 나머지 땅은 비호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이게 이걸 무슨 토지라 한다. 예, 요거는 이제 일조권 관계라든가 소방 있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공간을 비워줘야 돼요. 여유 공간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공간이 비어 있다고 나지 이런 개념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얘는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소지라고 해놨죠.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예, 그 소자가 힐소자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이걸 답으로 준 거예요.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네, 소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화지라는 것은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네, 선화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전에서 고압전선을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 지상에서 한 30에서 70m 구간에다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뭐를? 고압선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것도 등기해요. 대신에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요 밑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은 이용에 제약이 있겠죠. 그럼 보상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포락지라고 해놨죠. 예, 포락지라는 거는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수로 주변에 이렇게 논들이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은 물이 넘쳐 흘러서 지금은 논 중에 일부가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런다? 포락지라고 그래요. 포락지. 이게 또 뭐 3년 이내에 성토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상실이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데 학계에서는 그런 걸 안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추가 부연종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한계지라는 거는요 택지용의 최원본권의 토지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택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택지. 아까 택지 뭐라고 그랬어요? 택지. 응? 택지. 하여간 지금 기회만 보고 있어요. 이거 줄 끌고 언제 내려가야 되나 지금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어봐서 대답이 신통치 않으면 이제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줄도 이 긴 거 보이시죠? 이거. 어? 아까 택지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이나 상가나 그죠? 공업적인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그랬다? 택지. 그게 앞에 가면 굵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죠? 괜찮아요. 이제 뭐 나중에 좀 지나면 미안해서 기억하겠죠. 모른 척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택의 분류라고 해놨죠. 요 주택의 분류에 대한 것도요 건축법상에서 분류할 수도 있고 어디서 주택법상에 분류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한시네요. 예, 조금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끝내드릴게요.